나일살은 내장지방으로 가장 많이 축적된다. 연구 결과 내장지방은 나일살 중 가장 해로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유리지방산 같은 염증성 물질을 분비한다. 이 염증성 물질은 혈관에 침투해서 내피세포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경화증으로 악화된다. 그리고 오래 지나면 단단하게 석회화돼서 치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. 불가역적 변화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고 석회화가 생기면 그때라도 생활습관을 고쳐서 더 진행되지 않는 게 최대한의 예방 방법이 되겠죠.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일단은 체중관리, 비만을 피해야 될 거고요. 최근 한국인의 비만과 합병증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비만이 대사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암 발병에 의한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. 더 이상 나이살을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.